지난 4.15 총선에서 참담한 선거 결과를 나타내고 정말 많은 당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 국민들께서 이 당이 앞으로 있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수 정당이 굳건하게 우뚝 서고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는 선거가 조금 멀리 남아 있습니다만 이 선거까지 그리고 정말 우리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핵심 중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당면되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경제적 어려움들이 이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점점 더 커집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실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수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당 입장에서도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들에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 역시 국민들의 삶과 지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명확하게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여러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조 속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조정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된다면 이 또한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좌클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동안 보수정당이 가져왔던 좋은 가치와 담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근간으로 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는 이 모든 가치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해왔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이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많은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측면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했던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당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에는 저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보수적 가치들은 충분하게 내면에 담아내면서 진보 보수에 대한 이념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당에 지지하는 많은 구성원들께서도 호응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통령 선거 그리고 18년도에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치렀던 총선까지 지난 수년의 전국 단위 선거를 굉장히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기 위한 성장 동력들이 좀 많이 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 선거가 보통은 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중심으로 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유력한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 과정들이 구성되어 왔는데 지금은 당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 아무리 훌륭한 후보군들이 있더라도 그 후보군들이 빛을 발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선해야 되는 건 한 명 한 명 후보군에 대한 주자를 띄우는 일이 아니라 이 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당의 여러 체질 개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동안 우리 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라고 눈살을 찌푸리는 여러 지점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하나둘씩 걷어내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유권자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많은 표를 얻지 못했던 수도권,
30대, 40대 청년, 호남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더 그분들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당이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거듭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와 발맞춘 우리 정당의 대권주자 후보들도 우뚝 설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거라 보고요. 또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후보들도 이 당에 희망이 있고 국민들께서 이 당에 엄청나게 많은 응원을 보내준다면 너도 나도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86세대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동안 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주류 세력으로 활동해 왔던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교체 얘기하지만 젊은 세대를 충분하게 육성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세대들이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주류의 역할들로 많은 것들을 바꿔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당이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권에서 젊은 청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찌 보면 주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특정한 청년위원회나 대학성위원회 등 아주 소수의 조직을 바탕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의 청년 활동들에 국한됐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이 짙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희는 김재섭 위원 그리고 정원섭 위원처럼 젊은 청년들이 대거 지도부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 또 독일에 있는 기민당이라든지 이런 영국의 보수당 내에 있는 정당 속에서 당내의 젊은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젊은 당원들이나 활동하는 청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잠깐 쓰임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상태로 가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는 좀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당내에 있는 젊은 정당을 본격화해서 만들고 보다 수많은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들고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방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육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뿌리내린 젊은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에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이게 저는 청년 정치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딱 한 번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상견회를 가졌고 비상대책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좀 나누면서 지금 시급히 당면에 있는 당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우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쌓여있는 산적한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과제 중에 하나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던 분들에 대한 복당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에서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권성동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복당에 대한 절차와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복당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원들과 핵심적인 지지층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이 부분은 슬기롭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찍는 정책적 의제라기보다는 제가 맡고 있는 정강정책 TF에서 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아내게 될 텐데요. 그동안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라든지 이 정당이 해야 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추진에 끌고 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건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분들을 좀 불편하거나 또 어렵게 만드는 과거의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정당
정당을 둘러싸고 뭐 우리 정당뿐 아니라 여러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 국민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참사 같은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피력하는 일도 앞으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